e스포츠. e스포츠란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을 말합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안게임 최초로 e스포츠 6개 게임이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의 e스포츠 종목인 만큼 좋은 성적 거두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임요환, 홍진호 선수가 e스포츠 시대를 연 이후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 채택은 e스포츠가 진짜 스포츠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면서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최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무려 8개의 e스포츠 게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명실상부, 세계인의 스포츠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e스포츠는 세계인이 함께 경쟁하고 환호하는 당당한 스포츠 종목이자 가장 확실한 미래 산업이며 가장 핫한 문화 콘텐츠로서 그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스포츠 종주국 대한민국에서 차세대 e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치열한 e스포츠 대회 서막이 SBS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전설의 출연! 롤더 넥스트 2021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MC로 함께하게 된 이인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와 함께 브런치 어떠세요? 톡톡 정보 브런치. 역전 가능. 우리 탑이 괜찮아, 지금. 얘라도. 저는요, 인생의 8알이 롤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용기입니다. 네, 저는 롤은 초보지만 마음 많은 챌린저인 위키미키 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롤더넥스트 2021은 차세대 롤게이머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도 이제 서바이벌 오디션 출신이다 보니까는 이제 얼마나 치열할지 또 너무 기대도 되고 공감도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있는 이곳이 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의 본사 라이엇 게임스 코리아의 그 본거지. 그러니까 이곳은 대한민국의 소환사의 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플레이어들을 만나서 서바이벌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올해 리그 오브 레전드가 한국에 출시한 지 딱 1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네. 아, 그 게다가 이 유정 씨처럼 네. 롤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그쵸. 그 롤이 그 케이크 롤인지 아니면 게임하는 롤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네. 저희 MC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밌는 롤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재밌는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야, 뭡니까 여기? 사실 여기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장자리야. 뽀뽀모 세트장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너무 좋다. 야. 그러면 저희가 오늘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는 게임이겠죠? 아, 그렇겠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e스포츠와 e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98년 첫 선을 보인 스타크래프트는 PC방의 전국적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짜 이런 게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이런 거요? 아, 남자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좀 그러네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차라리 카메라가 있으면 그거 보면서 얘기할 텐데. 아니 근데 네. 이 롤 관련 캐스터로 네. 정말 핫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성캐 씨. 성캐 씨라는 단어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성캐 씨는 무슨... 그럼 선생님 소개를 조금만. 아 갑자기 이렇게 시킨다고요? 네. 어딜 볼까요? 마음에 드는 카메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상 그 망바타에서 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캐스터 송성원이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영광의 막을 올릴 준비 되셨습니까? 갑자기 인사 많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얼굴이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월드 챔피언십 플레인 그룹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송성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게임도 거의 뭐 e스포츠의 종주국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듣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은 전 세계 e스포츠 씬에서 한국 선수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싸워온 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뭐 롤 쪽만 얘기를 하면 지금 월드 챔피언십이 진행 중인데 가장 많은 그 월드 챔피언십의 트로피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월드에서 얼마나 또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는지를 조금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월드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월드는 뭐 월드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많은 분들이 롤드컵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이제 공식 명칭은 월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각 국가별로 이제 LOL 씬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고로 성적을 좋은 성적을 오르는 팀끼리 나와서 이제 경기를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도 그렇고 국제무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서 시드를 4장을 받았어요. 4장이요? 4장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잘한다는 건데 갈 때 전용기를 타고 갔어요. 전용기를 그러니까 선수들이 네,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전용기를 보내줘가지고 그 전용기를 타고 선수들이 같이 갔어요. 네 개 구단 선수들이 같이 타고 갔어요. 네, 같이 왔어요. 이렇게 쭉 갔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죠. 승전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카더화 이즈 유아도 장위다오 이츠마 EDG 넥서스 깨지면서 GG 이번 월드에서 사실상 한국 선수들이 다른 나라의 국적으로도 또 많이 아 그렇죠, 그렇죠. 참가를 하고 있죠. 일정 그 지역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냈던 선수에게는 로컬 자격증을 줘서 그 나라의 선수로 쳐줘요. 아~ 네,
그래서 인원이 좀 이렇게 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숫자가 있습니다. 아, 오늘 출연료예요? 얼마야?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어, 1억이나 준다고. 아니요, 뒤에 공 다 가렸어요, 선생님. 가렸어? 네. 이 숫자 혹시 네. 어떤 숫자인지 혹시 가늠해 보시겠어요? 이거 약간 가면 안 오는데. 이 수치는 네. 롤의 월 평균 이용자 수입니다. 아, 1억이에요? 1억입니다. 생각보다 적네. 전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어,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요. 이게 더 올라갔어요, 요즘에. 이게 더 놀라운 게 롤이라는 게임이 대단한 게 초반보다 지금이 더 올라가서 전성기를 요즘에 맞이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적네 이런 거였어요. 전 더 있을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숫자도 있어요. 네. 이 애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세야 돼? 4,595만. 4,595만? 네. 아, 이거는 알 것 같아요. 이거 그 월즈 동시... 시청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무 인상 깊어서 이거는 좀 기억나요. 그러니까 네. 순간 최고 시청자 수입니다. 아, 네. 거의 뭐 4,500만 명이 네. 동시에 한 경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시즌 1을 제가 했으니까요. 네가 나 까고 들어갔잖아요! 나 지금 잠깐 나오는 기분이 좋아서 나온 것 같아! 의리로 나온 거라고, 의리로! 아, 저도 그렇고 첫 편 봤는데 선배님이 정장을 탁 입고 막 들어갈 더 넥스트를 찾아라. 국내 최초 리그 오브 레전드 서바이벌 프로그램 롤 더 넥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근데 조회수가 잘 안 나왔었죠, 시즌 1 때. 제가 부족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수들은 잘했고 제작사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그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기회를 얻고 지금의 롤 더 넥스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선배님. 사실 롤 더 넥스트 시즌 1 때 잘했던 선수 중에 하나가 오너 선수인데 그럼요. 지금 월즈 4강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1군 무대에서 뛴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돌 선수도 출신이고요. 아, 물론이죠. 예. 네. 예. 그게 롤 더 넥스트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지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시즌 1 출신 선수들이 보여줬으니까. 맞습니다. 막막하게만 준비하던 선수가 맞아. 진짜 이런 시내에서 조금 부각을 받고 선택을 받는 프로로까지 가는 그런 거에 저희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죠. 저도요, 저도. 롤 더 넥스트 시즌 1 네. 진행자였던 선배님이랑 네, 네. 또 시즌 2 진행자인 저가 네. 이제 얘기하는 롤 더 넥스트. 이번에 지원자들 중에 저희가 추려서 120명이 10월에 배치 고사를 끝내고 어? 지금 이제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꼭 사실 나는 견디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승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우승이죠. 민폐 안 끼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제가 해왔던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할 거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살아볼게요. 살아볼게요. 김어진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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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하나 둘 셋 다 줄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지난번에는 사실 제아의 고수라고 말은 했지만 이미 팬들에게 알려진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그분들이 역시 보란듯이 좋은 성적을 냈고 이번엔 정말 대리에 감춰져 있던 그리고 그 티어보다도 그 숨겨진 재능이 훨씬 더 많아서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그분들이 그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시즌2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째 뭐 사실 10년이 넘었죠. 네, 리그 오브 레전드 롤 자체가 계속 사랑받고 있고 이제는 그냥 하는 게임에서 보는 게임으로 넘어갔어요. 맞아요. 저 혹시 두 분은 이 그룹 아세요? 누구죠? 이 첫 번째 그룹. 네. 아, 이거 뮤비 알죠? 아세요? 아, 이걸 어떻게 몰라요? KDA. 그렇죠, KDA. KDA. 맞습니다. 사실 KD가 그거잖아요. 킬, 데스, 어시스트. 그렇죠. 이게 지금 아리랑 카이샤랑 아칼리랑 이블린 이블린 맞아. 네. 사실 롤은 아세요? 롤은 롤 캐릭터마다 팬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이돌 그룹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네. 롤도
마찬가지. 한 명 한 명 당 스토리도 있고. 그쵸. 맞아요. 세계관 세팅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죠. 너무 재밌어. 그래서 혹시 유정 씨는 이 캐릭터가 뭔지 알아요? 알이잖아요. 구미호를 캐릭터로 한 한국 캐릭터. 맞아요. 혹시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혹시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가슴이 더 뛰게 해줄까? 아님 심장이 멈추게 해줄까? 이거 아리 대사 아니야? 와, 무슨 소리? 뭐야?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 아리 성우 이용신입니다. 우와! 대박! 장난은 끝났어. 아리라는 캐릭터는 대단히 섹시하고 그쵸? 네. 위험하고 유혹하고 구미호잖아요. 근데 이제 이어커를 처음에 녹음을 하러 갔는데 저도 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아니, 어떻게 그죠 그죠. 그래서 너무 좀 얼굴이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맞아. 안녕하세요.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호흡을 많이 맞아 근장 아시는구나 진짜. 네. 네. 죽을 때도 특히 성우님 죽을 때. 이렇게 죽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쑥스러웠는데 나중에는 그냥 정말 다 저를 내려놓고 네 그냥 막 했죠 그냥. 아니 그러면 성우님도 롤 게임을 하시나요? 아 저는 정말 하고 싶긴 한데 네. 이거를 하기에는 제가 본업이 너무 바쁩니다. 야, 바쁘면 어쩔 수 없어요. 바쁩니다. 제가 이 게임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네네. 일을 접었다니까요. 이거 하느라고. 저도 이거를 설명하는 영상들은 많이 봤어요. 사실 성우들이 더빙을 하러 가면 어떤 상황에서 이 공격이 어떤 스킬이고 그다음에 죽어가는 건지 맞는 건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공격곡! 이러면 막 차! 막 이렇게 하고 맞다! 네. 맞다 맞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우님 이제 수비! 이러면 네 맞고 네, 이런 것들을 성우들이 마이크 앞에서 혼자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네 하는 거죠. 와. 거기 완전히 몰입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진짜로 제가 이 마우스를 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정말 많은 성우분들이 여기 나오십니다. 네네네. 이 안에 또 중복들도 있어요. 한 성우가 여러 개를 맡기도 하고 저도 여기서 신드라라는. 잠시만. 네. 어제 했는데. 아 그러세요? 신드라 저도 하는데. 신드라면서 나갔고. 네네.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날 아무리 짜봐야 우유 안 나와. 깊이 찍으면 백전백승.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깜짝 파트리알자가 내가 궁극의 마법이다. 저랑 홍기 씨는 게임도 워낙 좋아하고 많이 또 게이머들도 보고 그렇죠. 관심이 있는데 유정 씨가 혹시 아는 게이머 있어요? 아유 알죠. 이 게임을 잘 몰라도 롤을 잘 몰라도 대부분 다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페이커 선수님. 그렇죠. 그분은 또 이제 광고도 많이 찍으시고 맞아. 했다 보니까 알고 있죠. 거의 뭐 e스포츠의 아이돌이죠. 사실 한 명의 그냥 스포츠 선수로서 이제 인정을 이미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 농구하면 누가 떠올라요? 그 마이클 조던. 그렇죠. 페이커 선수를 e스포츠계의 마이클 조던이다. 누구와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났던 맞아. 유일한 선수다. 그리고 저는 또 놀랬던 게 뭐냐면 2019년인가 뉴욕 타임스퀘어 있잖아요. 해외 팬분들이 페이커 선수의 생일날 전광판에다 축하 영상을 자 그리고 사실 저는 이 페이커 선수도 페이커 선수지만 또 리그 오브 레전드 하면 이 선수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 선수가 있어요. 헌정 영상 같은 영상이 있었어요. 이 선수에 대한 그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그 선수를 한 거예요. 아, 이 저 네. 지금 캐릭터가 그 선수? 네. 와. 이 선수가 이제 그 선수. 저게 자르반창인가요? 좋았겠다. 이 선수가 또 자르반을 워낙 네. 많이 해요. 잘해서. 이걸 직접 본사에서 만든 거죠. 매년 이게 롤드컵이 끝나면 영상이 제작이 되는데
2018년도에 이 뮤직비디오가 유일하게 선수 개인에게 헌정된 뮤직비디오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선수 와요? 진짜 와요? 말이 안 되는데. 선수 짱 좋아하는데.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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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어, 진짜네? 네, 진짜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피소드 진실을 괴물 같이 다 넣었어요. 2019년도인가 18년도까지 하시다가 네. 은퇴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2019년도에 그러니까 은퇴한 거죠. 네. 그러고 지금 스트리머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네. 젠지 소속 스트리머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동한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젠지랑. 1세대시잖아요. 네, 완전. 네. 그렇죠. 지금 몇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게 없죠, 사실. 그런가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한국에 나오기 전에 예. 북미 서버에서 어떻게든 다운을 받아서 게임을 했었었고 그때도 이제 한국인들이 좀 많았어요. 네네. 그때 잘했던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1세대 게이머다 이렇게. 아, 진짜요? 네. 누구 있었을까요? 그때 이제 지금 해설자로 활동 중이신 클템. 네. 이영희 해설도 계셨고 매드라이프 뭐 샤이, 네네네네, 건웅 등 기타 등등 네네.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수들은 거의 다 북미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그렇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그 페이커 선수의 첫 데뷔 무대 때 킬. 네. 그래서 이제 페이커 선수의 할머님이 아 네. 다른 선수는 잘 몰라도 앰비션 선수는 기억한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2013년도에 돌을 들던 애가 데뷔 전에 제방 들어봐요. 100kg, 4kg 먹었잖아 한꺼번에. 너무 작아져.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잖아. 강철은. 전 경솔하게 악전 말고 자신 있게 들어가는 게 그게 좀 그런데 피배도 분명 딴 사람이 먹으면 되지. 제 아이디와 이름까지 정확하게 앰비션 강찬용 아니야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되게 영광스럽더라고요. 아니 할머님이 이제 막 훈수도 두고 그러신대요.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할머님이 내 이름을 아셔? 어 뭔가 영광인데?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혹시 어쩌다가 이제 게이머로 이제 꿈을 가지시게 됐는지. 게이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스타크래프트가 아, 제일 그쵸. 스포츠 중에서는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뒤를 이을 게임이다라는 게 거의 확신이 들었는데 아. 내가 이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왜냐면 사실 상위권에 가면은 네네. 누가 누군지 알고 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게임에서 제일 잘하면 이거 왜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시작을 했었죠. 그렇구나. 아니 뭐 부모님의 반대라든지 네. 주변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아 일단 처음에는 사실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좀 머쓱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생 3학년 때였는데 네. 게다가 그냥 다짜고짜 나 프로게이머 할 거야 이렇게 네. 하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근데 네. 그냥 그래 해봐라. 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첫 대회 우승을 하고 제가 성적을 내니까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좋고 유명한 게임이고 앞으로도 더 커질 거다 네. 게임 산업이 더 커질 거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셔서 그 이후로는 이제 지원을 밀어주셨죠. 사실 아직까지 이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르신분들은 네, 그렇죠. 조금 그게 뭐야? 약간 이런 시선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앰비션 선수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에게 네.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어르신분들에게 네. 만약에 자식 분께서 게이머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네. 때 그거 부분은 되게 냉정하게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녀석이 게임을 얼마나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은 게임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이 시간밖에 못 했는데 이렇게나 잘해? 그러면 내가 한번 밀어줘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좀 냉정하게 네. 좀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쪽 지금 업계가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직업들로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폐쇄적으로 좀 뭔가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밀어주시는 것도 정말 제2의 페이커, 제3의 페이커가 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롤더넥스트 201에 참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아, 작년 그 롤더넥스트에서 지금 선수로까지 간 선수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내 능력을 한번 보여주자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롤더넥스트 201 미래의 e스포츠를 이끌어갈 분들을 만나봐야겠죠? 롤더넥스트 2021의 플레이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5개의 포지션 탑, 미드, 정글, 원거리 딜러, 서포터 포지션별로 통과한 8명의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강력한 공격력으로 최전방을 지키는 탑라인입니다. 챔피언에 도전한다 금광현, 탑라인 유망주 김영준, 만능 플레이어 손준영, 고급 에이스 안민혁, 꿈은 이루어진다 자신감만 랩 윤기찬, 7.8기 프로 도전왕 주영민, 아마추어 탑라인 황제 조보웅, 자신감 뿜뿜 몬스터급 실력자 정형민. 이상 차세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책임질 8인의 탑 라이너들입니다. 저런 포즈는 각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제작진이 시켜서 하는 건가요? 저 손준영 씨는 진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민첩함으로 사냥하는 파워 공격수 정글 라인입니다. 14살 천재 챌린저 김단우, 승리를 이끄는 라인 마술사 전현민, 불꽃 열정 경기도의 자랑 정용준, 승리로 가득한 야망너 김상우, 몸짱, 실력짱, 긍정왕, 이은재. 자신감은 이미 페이커입니다. 신경, 월드클래스를 꿈꾼다, 김유민. 일본 프로리그 선수로 뛰는 친형을 뛰어넘겠다, 이학귀. 이상 차세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책임질 8인의 정글 라이너들입니다. 이어서 순간 폭발하는 공격력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공격수 미드라인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18세의 패기 정지훈, 솔직히 상금을 노리고 나왔다 손영민, 마음은 이미 롤 국가대표 김승현, 만능 플레이어 문정환, 시간의 숲을 조율하는 미드라이너 송창대, 부산 국가대표 미드라인 안병철, 만렙 실력자 임현승, 페이커를 이긴 차세대 유명주 백지원. 이상 차세대 리그 오브 레전드를 책임질 8인의 미드라이너들입니다. 다음은 장거리 공격으로 상대팀을 교란시키는 원거리 딜러 라인입니다. 수줍음 뒤에 숨은 최강 실력자 김수환, 탄탄한 멘탈의 전략 킹 김성권, 지칠 줄 모르는 집념의 사나이 김명섭, 우주 최강 승부욕 신재윤, 열정 아마추어 서종현, 환상적인 사회의 맛으로 승리를 부르겠다 예비역 게이머 김여름, 롤의 모든 걸 걸었다 롤생 롤사 강인준, 연기자에서 이젠 롤스타 플레이어를 꿈꾼다 김태윤. 이상 8인의 원딜 라이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팀을 보호하는 든든한 조력자 서포터 라인입니다. 적극적인 서포터 장두온, 숨어있던 실력자 강민우, 두려움 없는 과감한 플레이어 박재겸, 최장수 아카데미생의 반란 김민수, 팀원을 이끄는 듬직한 황태자 이장원, 롤더넥 두 번째 도전 의지킹 김동현, 화학보다 게임이 쉬웠어요 고려대 대표 박상준, 거북목과 멸치 사이에서 근육의 맛을 보여주겠다 연세대 대표 맹인영. 이상 8인의 서포터 라인들이었습니다. 롤더넥스 201 방송 중 최고의 플레이와 활약을 펼친 스타 플레이어를 시청자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뽑아주세요. 스타 플레이어는 최종 우승과는 별도로 트로피와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지금부터 투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앱에 접속해 메인 화면에 롤더넥스트 201로 들어가
40인의 플레이어 중 한 명의 플레이어에게 투표해주세요. 투표 종료일까지 매일 투표 가능합니다. 한 플레이어에게는 중복 투표 불가, 다중 투표는 가능합니다. 투표 수는 누적되며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단 한 명의 플레이어가 스타 플레이어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롤더넥스트 2021 스타 플레이어 투표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